이 세상엔 우리가 모르는 좋은 음악들이 너무나도 많죠. 쌀쌀해진 초겨울, 낯설지만 끌리고 들을수록 더 와닿는 은근하고 진한 재즈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들이 왔습니다. 자, 라디오 최고 일요아설 무대 줄리 트리오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죠. 라디오 천국 일요일 설무대 오늘의 주인공 줄리 트리오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먼저 한 분씩 좀 인사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네. 아주 짧고 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줄리 트리오의 피아노를 맡고 있는 조윤성입니다. 조윤성 씨 오셨고요. 마르셀도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Can you introduce yourself, Marcel? Hello, my name is Marcel. 네. 자, 기타를 맡고 계시는 마르셀 카마르고 씨 이렇게 세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이렇게 또 여기 라디오 천국에 찾아와 주셔서 네, 세 분 정말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먼저 세 분 이렇게 줄리 트리오라는 이름으로 이제 찾아와 주셨는데 궁금한 게 세 분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시게 된 사이예요? 뭐 준석 씨가 대답을 해주신다면. 네, LA에서 처음 만났죠. 다들 LA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네네. 마르셀하고 조윤성 씨는 이미 전부터 그 전부터 2000년대 초부터 네. 서로 알고 같이 연주하던 사이였고 저는 윤성 씨랑 우연한 기회 그 몇 년도였죠? 2003년도였죠? 2002년도, 3년도 그때 만났는데 네네. 그 이후부터 한참 이제 서로 다들 뭐 재즈 뮤지션이 다 그렇듯이 다 서로 활동하고 있다가 네. 2006년, 7년 그때 한 1년 동안 셋이서 같이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 이 방송을 지금 처음 듣고 계신 분들은 좀 생소하실 거예요. 줄리 트리오 하면 왜냐하면 지금 세 분 다 미국에서 이제 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재즈 뮤지션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이제 이번에 줄리 트리오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이제 찾아와 주신 그런 뮤지션들입니다. 자, 제가 그래서 한 분씩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보컬 줄리 트리오의 그 얼굴이 되겠네요. 보컬 맡고 계신 줄리 씨는 LA 뮤지션스 인스티튜트에서 재즈 보컬 전공하셨고요. 그리고 뭐 마크 머피 그리고 트미의 한 달만, 닉 만시니 등등등 여러 재즈 연주자들과 함께 연주 또 레코딩까지 참여했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네요. 2007년 발표됐었던 토이 6집에 예, 유라는 곡에서 뒷부분에 보컬까지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맡은 조윤성 씨는 사실 국내에 많은 매니아분들이 계세요. 윤성 씨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그 사실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그 또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요. 그 네. 이후에 미국으로 이제 건너와서 버클리 음대, 뉴잉글랜드 컨서버터리 그리고 딸레니어스 몽크 인스티튜트에서 한국인 최초로 발탁이 되면서 허비 앤콕, 웨인 쇼터, 트랜스 블린차드 뭐 정말 재즈계에서 전설 같은 뮤지션들과 함께 연주와 또 레코딩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리스트인 마르셀 카마르고는 브라질 출신이세요. UCLA 음악대학에서 기타를 전공했고요. 역시 카산드라 윌슨, 다이안 리브스 등등등 아주 유명한 재즈 뮤지션들의 앨범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게 정확한가요? 제가 말씀해드렸던 게? 네. 어느 정도는? 네. 네. 자, 줄리 트리오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그 오셨는데 일단 소감은 어떠세요? 일단 줄리. 네. 네, 되게 벅차죠. 되게 처음 한국에서 공연을 해본 적이 거의 없고요. 네. 거의가 아니라 처음 공연이죠. 이번에 한국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고. 네.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우연치 않게 이렇게 좋은 같이 항상 연주하던 사람들이랑 같이 하게 돼서 되게 기쁜 일인 것 같아요. 굉장히 기쁜 일인 것 같아요. 아. 윤석 씨 들으셨죠? 하필이면. 하필이면 이 세 사람과 같이 연주를 하게 돼서. 네. 윤석 씨는 어떠세요? 오랜 친구분들과 함께 공연은 처음이잖아요. 네네. 네. 무엇보다도, 준석 씨는 이제 가수고, 저랑
서로 너무 잘 알아요, 음악적으로. 음악적인 거 외에도. 음악적인 거 외에도, 뭐, 사생활. 유흥적으로. 유흥적. 너무, 그, 사실 근데 음악을 표현하려면은 그 사람의 어떻게 사는, 삶의 방식을 알면은 더 이해하기가 빠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왜냐면 음악적인 거는 알려면은 뭐 학교에 가서 뭐 이론적인 거, 그런 거, 뭐 학습적인 거, 아카데미가 한 걸로 배울 수 있지만, 사실, 음악, 그리고 또 제 동료 음악적인 파트너죠. 옆에서 많이 볼 때 음악 이외에 만든 것을 많이 배워요. 아. 그리고 또 사실 나이는 뭐 한 살 어리지만 네. 제 형 같고 또 이렇게 듬직하고 외모가 그래요. 그리고 또 이 그 자기 그 멜로디적인 그 이 준리 트리오의 모든 네. 것을 맡고 있고 또 이 마르셀 씨는 그 남미의 출신답게 리듬적인 분을 좋죠. 완전히 맡고 있고 네. 저는 또 이 피아노다 보니까 화음적인 거 이 세 파트가 각각 어울려져서 어떨 때는 뭐 과감하게 100% 이상 셋이 참여 동시에 참여하는 작업이지만 뭐 한 사람이 더 많이 나온다든지 그 상황에서 또 듀엣이 연출될 수도 있고 또 그 상황에서 솔로도 연출될 수 있고 그런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트리오인 것 같아요. 아, 마르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이 이번에 처음이라고 들었어요. 어떤지 한국의 첫 인상이. How do you feel about, you know, like first time visiting in Korea? Oh, it's been really fun. Totally different for me. I've never been to Asia before, so this is very interesting. 이번 여행이 그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예. 오셔가지고 뭐 좀 맛있는 거 좀 드셨나요? What kind? Did you eat a lot of Korean food? Yeah, Cho, I've been hanging with Cho a lot, and he's like my aunt. He makes me eat a lot. do you guys translate or? Yeah, it's we're doing it right now. 네, 한국에 와서 저도 뭐 한국에서 자란 건 아니지만 네. 똑같은 그런 마르셀의 스텝을 밟아왔어요. 왜냐면은 이제 내가 LA에서 남미에서 살았으니까 내 친구들이. 여기 가면은 진짜 토속 음식 이런 걸 먹을 수 있다. 그걸 배운 거를 그대로 제가 마르셀한테 써먹었죠. 아, 그대로.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전술을 지금 받고 있군요. 그, 저는 뭐 이런 한국 음식을 배우는데 1년 뭐 2년 걸렸는데 마르셀은 뭐 열흘 안에 제가 2년 동안 먹었던 음식 골고루 다 맛을 보여줬어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실 그 스탠다드 재즈 넘버를 좀 준비해 오셨는데 네. 곡들이 그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가요나 팝 보단 약간 분량이 좀 길죠. 아무래도 중간에 솔로 타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늘은 이야기보다는 음악 위주로 조금 그 시간을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으로 코코바도라는 곡을 준비해 오셨어요. 네. 이 곡 세 분 다 좋아하시는 그런 곡인가 봐요. 네. 아무래도 또 브라질 기타리스트인 마르셀이 있다 보니까 더 향기가 좀 더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close to me until the final
flicker of life's ember. I who was lost and lonely, believing life was only a bitter tragic joke, have fun with you. The meaning of existence, oh my일요아솔 무대의 주인공 주니 트리오 세 분의 라이브 연주 코코바도 함께 또 청해 들어봤습니다. 그 아르헨티나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예. 아르헨티나 출신이라는 게 지금 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좀 되나요? 약간 좀 다른 이력이거든요. 사실 아르헨티나에서 자라긴 했지만 네. 저는 굉장히 한국적인 사고방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또 한국말도 잊지 않고 잘 하고 있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그런 한국적인 한국 사람의 그 특징을 바탕으로 아르헨티나의 남미적인 문화적인 요소를 추가한 것뿐이지 제가 완전히 남미 스타일로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은 뭐 어디서 왔다 그러면은 굉장히 되게 저기서 왔으니까 그쪽 나라 냄새가 확 난다고 그러니까. 하지만 탱고 전문 연주자가 아닐까 사실 뭐 제 주위에 있는 뭐 아르헨티나에서 왔다니까 탱고 춤추 잘 출 거 아니냐 뭐 무슨 뭐 축구 잘할 것 같아 네, 축구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저 축구 진짜 못하고요 탱고 음악은 그냥 흉내 내는 것 뿐이에요 아. 근데 재밌는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까도 말세이랑 저랑 하루를 같이 보내면서 오늘 얘기를 했었는데 윤성 씨는 아르헨티나에서 왔는데 물론 그게 맞는 말씀이세요. 윤성 씨가 예상보다 한국적인 거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시고 안에 또 거기다가 그거를 아주 좋은 요소로 쓰고 계세요 음악적으로. 근데 하나 굉장히 특이한 점은 보통 한국 분들한테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은 그 남미 사람들의 여유로움이 굉장히 가득해요. 약간 로맨틱해요. 네. 음악에서도 배워나겠지만 같이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여성을 유혹하는데 아주 피아노를 무기를 쓰고 있어요. 저 사람이. 무시무시한 분이죠. 아니야? 마르셀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분 마르셀 마르셀 브라질에서 왔잖아요. 네네. 근데 브라질에서 오늘 마르셀 얘기도 윤성 씨는 어떨 때는 남미 사람보다 더 남미 사람과 자유롭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He's more like he's more South American than real South American. Right? Yeah, yeah. More than me. More than you, right? 자기보다 더 남미 사람이었다고. 그러면은 세 분 공통적으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악을 처음 시작할 때 특히 재즈라는 장르에 내가 정말 몸을 한번 담가봐야겠다. 그런 순간이 언제였어요? 준석 씨 같은 준이는? 아, 저는 조금 이상하게 찾아왔죠. 원래는 다른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어떤 공부요? 저는 원래는 건축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로 식당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네. 우연치 않게 거기서 나오는 음악을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뭐 재즈인지 뭔지 뭐 전혀 그냥 굉장히 좋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가? 네, 아르바이트 하고 있다가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이제, 후에 알고 봤더니, 그게 그 앨범이, 바비 맥페린하고 치코리 앨범이었어요. 아, 좋은 거 들었다. 네, 그래서 그때 학교 다니다 이제 그만, 건축 공부 그만 하고, 그때 LA로 가서, 그때부터 음악 하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그럼 그 식당 아르바이트 하던 때는 식당에서 무슨 일 하고 있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서빙. 네, 들고 뛰어다니고 이런. 접시 닦고 네, 그런 거. 네, 그렇죠. 어느 지역에서? 뉴욕에 네. 그 블리커 스트리트라고 그러니까 뉴욕 무슨 대학이 뉴욕 대학 네, NYU 네. 있는데. 네네네. 네. 거기 바로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또 근처에 다 음악하는 데였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냥 한 순간에 그 음악을 듣는 순간 나는 재즈를 해야겠다. 네, 그때는 재즈를 해야겠다기보다 이거를 해야겠다. 그냥 뭔지 모르고 이거를 해야겠다. 그때는 건축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그 도구가 틀릴 뿐이지 표현하는 거에 있어서 나는 이 도구를 써야겠다. 그림 그리는 것보다. 그래서 그때 다 놓고 그냥 그때부터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잼 세션 다니고 그런 그림 그렸죠. 조윤성 씨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실은 클래식 전공을 먼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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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래식 전공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한국의 재즈 1세대 드러머신 조상국 드러머이신데요. EBS 공감에서도 한번 가족분들이 연주하신 적도 있고요. 예예. 예.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연주를 많이 다니셨는데 저를 꼭 데리고 다니셨어요. 아 공연장에. 네. 그래서 사실 뭐 그 국민학생 여기는 초등학생이라고 하죠. 그 나이 때 재즈를 이해한다는 거는 쉬운 일 아닌데 네. 계속 듣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거 그리고 또 기계적인 면에 되게 와 멋있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또 좁은 공간에서 솔로가 끝날 때는 박수를 굉장히 많이 치는 거예요. 어린 나이인데도? 제가 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따라서 치는데 그 분위기에 휩쓸렸나 봐요. 그래서 이게 멋있는 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때서부터 나도 저런 아버님처럼 훌륭한 연주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시작하게 됐죠. 마르셀 같은 경우에는 언제 그럼 재즈에 또 처음 빠지게 됐는지 한번 여쭤보신다면. Hey, Marcel, when did you get into jazz? To jazz? When I moved to the States, to the United States, I was probably like 16 or something like that when I got first excited about it, you know, first heard it, and then, maybe a couple years after that is when I started practicing like a lot and
getting really into it on that end. But it was just, there was a kid in my school that played really great and was just really inspiring, you know. In Brazil or?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Yeah. 16살 때 그때쯤 그 브라질에서 네. 미국으로 왔는데 그때 친구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가 굉장히 잘 연주하는 친구도 있고 네. 처음 재즈라는 음악을 들었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곡을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Beautiful Love라는 곡이에요. 이건 굉장히 달콤한 발라드 넘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근데 네 원래는 이거를 근데 저희가 조금 바꿨어요. 아, 스타일을 좀 바꿔서. 조금, 발라드보다 조금 스윙감 있게 한번 해보려고요. 네. 주니트리오만의 좀 스타일로. 네. 알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죠. Beautiful love, you're all a mystery. Beautiful love, what have you done to me? I was contented till you came along. Thrill in my soul with your song. Beautiful love, I roamed your paradise, searching for love, my dreams to realize. Reaching for heaven, depending on you. Beautiful love, will my dreams come true? Searching for love.
my dreams to realize. Reaching for heaven depends on you. Beautiful love, well my dreams. Beautiful love, well my dreams. Beautiful love, will my dreams come true.일요일 무대의 주인공 준리 트리오와 함께 라이브 무대를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좀 시간이 많으면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욕심이 오늘은 음악이 정말 너무 좋아서 야, 음악이 주인공이구나 오늘만큼 그래서 좀 아쉽지만 이야기는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계신 분들한테 양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아요. 템포를 빨리 얘기할까요? 빠른 시간에 스피디하게 BPM은 150 정도로 이게 사실, 이제, 처음엔 각자 연주도 하시잖아요, 주로. 뭐, 윤성 씨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공연도 많고요. 네. 요즘 또 공연을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근데, 준리 트리오 공연, 좀, 이야기를 좀 부탁을 받았을 때. 네.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왜냐면은, 여러 밴드, 저는 뭐, 런킹 빅밴드도 있었고, 런킹 재즈 콰테도 있고, 또, 몽크 인스티튜트 그 멤버 밴드에서도 있었는데. 네. 항상, 따라가야 되는 거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표현이었었는데 네. 일단 서로 너무 잘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뭘 원하는지 잘 알고요. 그런 게 음악적인 커뮤니케이션에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허락이란 그런 중요한 약속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관계에서는 허락. 음악적인 허락은 뭐든지 표현을 가능하게 허락을 해줘요. 제가 거기다가 조금 더 해드릴게요. 아까 윤성 씨가 말씀하셨었는데 그 서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는 서로 다 바쁘게 연주를 각자 스케줄 있죠. 네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번 공연에 대한 위해서를 오늘 처음 했어요. 다 따로 있다가 각자도 따로 왔었죠, 막. 네. 네. 근데 그것도 또 하나 꼭 더 하고 싶은 거는 음악 자체가 흥연주가 많은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음악을 떠나 서로 아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에 그래서,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네, 그래서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음악적으로 리허설한 것보다 하루 종일을 어제부터 같이 보냈어요. 그냥 셋이. 밥도 같이 먹고 농담 녹여서 We spent the whole day today. It was a really nice rehearsal. Yeah, yeah. 그래서 그게 음악에도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세 분이 이제 한국에서 말고요. 네. LA, 미국에서 기획 같은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혹시 기억에 남는 기획, 왜 우리들 생각하면 아 굉장히 멋있는 공연장에서만 하나? 혹시 가장 인상적이었던 기획 같은 거 있나요? 막 말도 안 되는 기획. 있어요. 많죠. 말도 안 되는 거 많죠, 그죠? 예를 들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에피소드. 좋은 예 중에 하나는 음악적으로 굉장히 어드벤처하게 했어요, 막 모험하고 거의 프리재즈 같은. 네, 막 셋이 너무 빠져가지고 그리고 막 너무 신나가지고 관객 쪽을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 가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은 기획을 제가 알고 있기에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연주자들도 왜 우리는 생각하면 멋진 공연장에서만 연주를 하나? 그게 아니죠. 네, 네 그렇지 않죠. 뭐 결혼식장. 그 결혼식장 얘기해서 나와서 기억이 나온 게 있는데 그 유명한 그 힙합 프로듀서가 있어요 미국에. 네. 그분이 이제 준석 씨랑 많은 친분이 있으시고 네. 결혼을 하시는데 그분이 재즈를 너무 좋아해요. 아 힙합 네. 프로듀서인데. 그래서 결혼식 필요한 음악으로 웨딩 밴드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 또 브라질리안 보사노바나 뭐 이런 그 백그라운드 뮤직을 생각해서 이제 불렀는데. 근데 그런 백그라운드 음악 뮤직 아니라도 재즈를 워낙에 좋아해서 네. 그 준석 씨 콰텟이 또 있어요. 이제 드럼, 베이스, 피아노 네. 이런 기구를 하는데 그 콰텟에 조영성 씨 들어있죠. 그럼요. 네. 앞으로도 들어있을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사람이 보통 우리가 이제 연주하면 욕심이 생기거든요. 하다 보면은 네. 아, 한 번 더 연주하고 한 번 더 빨리 연주하고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솔로도 한 번 좀 더 해보고 싶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욕심을 만끽
한 후에도 사람들이 안 가고 오.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 그게 그 결혼식 결혼식이 아니라 무슨 표를 팔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거의 공연이었구나. 네, 네, 신랑 신부 다 빠지고 뭐 하객도 그대로 다 있었어요. 네. 그리고 솔로 계속하고 그렇게 난해한 음악을 좀 들려주는데도 그러니까 이 어려운 네. 거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아, 우리가 연주할 때 좋은 느낌을 든다면은 듣는 사람도 좋은 느낌을 듣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참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가서 재즈 연주자들을 만나면. 왜 큰 돈을 받지 않아도 연주할 수 있는 장소면 어디를 다 가더라고요. 네. 뭐 50불, 1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6만 원, 뭐 10만 원을 받더라도 돈은 상관없다. 내가 우리가 그냥 연주할 수 있기만 하면은 행복하다라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었어요. 특히 이제 음악 마음이 맞거나 음악적으로 이렇게 교감할 수 있는. 연주자들이랑 같이 기회가 있다면, 윤성 씨하고 말세라고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어. 셋이 하기 위해서, 네. 그다지 좋은 조건이 아니었더라도, 셋이 연주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어디든 가고 그랬어요. 쫓겨난 적은 없어요, 연주하다가? 결혼식장에서 쫓겨난 적은 있죠. 연주하다가? 네. 결혼식장에서 열심히 연주하고 있었는데, 신부축 어머님께서 오시더니, 큰 실수하고 있다고 당신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결혼식에서 두 번 다시는 안 부르잖아요. 왜냐 한 번 결혼하면은 이제 훨씬 더 살아있으니까. 사실 왜냐면 네. 오늘 들려드리고 있는 음악은 조니 트리오의 어떤 그 좀 멜로한 그런 부분이 좀 부각되는 곡들을 좀 골라오셨어요. 네. 사실은 스타일이 좀 다르죠. 원래대로 그쵸? 하자면. 이 조니 트리오의 특징은 상대적인 게 많아요. 작다는 표현이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예를 들어서 아 발라드를 얘기하셨는데 조금 바꿔봤어요라는 게 그 조금이 굉장한 그 큰 덩어리의 의미거든요. 반대로 많이 한 거라고 표현하자면은 그 굉장히 조금 양의 그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오. 그래서 그런 또 신기로움이 이 준리 트리오 안에 많이 숨어 있죠. 제가 그 사실은 세 분 공연하시는 거를 미국에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휘를 받으시면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휘를 받으시면 거의 난해한 거에 끝으로 막 달려가시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 뭐 작두를 탔다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표현을 거의 넋이 나간 혼이 빠져나가는 네. 사람처럼 연주를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거든요. 오늘 안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세즈 공연하다 말세 의자에서 떨어질 뻔한 적이 있었어요. 너무 휘를 받아가지고 right? 그 순간을 맛보기 위해서 사실은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노력을 꾸준히 연습 호흡도 많이 맞춰야 되고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사실 재즈라는 장르가 완벽한 편곡, 완벽한 악보, 너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난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이 없이 들어가잖아요. 서로서로 그때가 마치 어떻게 우연의 연속처럼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닌 시간의 어떤 서로의 역사 또 연습의 양 그런 것들로 맞닿아지는 화학작용이기 때문에 네. 세 분의 연주에서는 그런 모습을 가끔씩 이렇게 좀 선보여 주셔가지고 좀 기대가 네. 좀 많이 되는 바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곡을 청해 들어보도록 할게요. 준희가 직접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곡인지. 네, 세 번째 곡은 If You Never Come To Me란 곡이에요. 네네. 그게 아주 유명한 브라질의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이 쓴 곡인데 네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천천하게 부르거든요. 아주 느리게. 아주 느리게 불러요. 그리고 네. 노래 가사도 또 그게 어울리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사람도 귀가 그쪽으로 익숙해져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또 윤석 씨가 말씀하셨던 거지 조금 바꿔볼게요. 아 조금 알겠습니다. 조금 신나게. 아, 자 박수로 정해 듣도록 하죠.
dreams of my wonderful dream. Why would they need me? Where would they leave me without you to nowhere? Nice ending, man. 자, 오늘 일요일 무대 주인공 준리 트리오와 함께 이 멋진 재즈, 예, 정말 밤을, 예,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공연을 바로 앞두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세 분 같이 만나서 즐거우시죠? 그럼요. 그게 그 즐거움도 있지만 설레임이 네.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음악이 나올까, 예. 어떤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더 만족을 하죠. 앞으로 좀 자주 뵐 수 있는 건가요? 세 분의 모습을 한국에서? 어때요? 봐야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저희들도 해발살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서 좀 자주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해발살, said he wants to see you more often in Korea. Oh, be my pleasure. Yeah, yeah. I'd love to come back.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요. Never Let Me Go라고 하는 들으시면 멜로디 아실 거예요. 이 곡 같은 경우엔. 자, 이 곡을 이 라이브로 청해 또 들으면서 오늘 일요야설 무대의 주인공 줄리 트리오와 여기서 인사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era, lera, lo. L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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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 Never let me go, never let me go, never.